저는 재봉틀 자수를 디자인하는 휴 프로젝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잉팩토리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휴 프로젝트와 소잉팩토리가 함께 새로운 온라인 강좌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자수재봉틀로 액세서리 만들기인데요. 자수재봉틀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수 파일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면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드실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수업인 오늘은 새해 복을 마구 끌어모으는 예쁜 자수놀이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고고!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수 파일이 담겨있는 USB, 자수사, 자수밑실, 그리고 손바느질용 바늘과 실, 자, 수용성 펜, 흰색과 쪽가위, 가위, 재단가위, 양면 테이프, 그리고 액세서리용 부자재는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액세서리 부자재를 조립할 때 사용할 평지개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소량의 방울솜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원단은 실키한 공단을 준비했어요. 원단을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좀 쫀쫀하고 힘이 있는 원단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수심지를 꼭 구비해 주세요. 오늘 강의에 사용할 자수재봉틀은 MV2600입니다. 유니트만 교체하면 재봉도 가능하고 비교적 큰 사이즈의 자수파일도 지원해서 제가 애정하는 기종입니다. 평평한 테이블에 자수틀을 먼저 올려두시고 안쪽 틀을 옆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자수심지가 밑으로 오게 두시고 위에 원단을 올리신 다음에 이 상태 이대로 후프 위로 올립니다. 올리신 다음에 안쪽 틀을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 모양이 위쪽을 향하도록 두시고 끼우시기 전에 밑에 나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조여 있으면 후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헐겁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헐겁게 됩니다. 헐겁게 된 걸 확인하셨으면 위쪽을 잡으시면서 위쪽을 먼저 누르시고 밑에를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당기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나사를 조입니다. 손으로 꽉 조여주시고요. 다 조여지셨으면 천을 조금씩 당겨서 안에 천에 구김이 없도록 확인해 주세요. 한 번씩 틀을 눌러주시면 네, 후핑이 잘 되었습니다. 먼저 자수기에 전원을 켭니다. 제 USB 포트에 USB를 꽂아줄게요. 여기 USB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수 파일들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이 중에 오늘 저희가 사용할 자수 파일을 선택하시고 설정, 편집 종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모양 있으시죠? 이게 자수 범위를 확인시켜주는 아이콘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여기 메뉴를 보시면 이 화살표 아이콘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유니트가 움직이면서 자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눈으로 확인시켜주죠. 되게 되면 자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상 순서가 나오죠. 여기 지정된 색상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원하시는 색상대로 바꿔서 하셔도 예쁠 수 있어요. 밑실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밑실 뚜껑을 여시려면 여기 버튼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버튼을 당겨주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 밑실을 넣으실 때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여기 보시면 실이 흐르는 방향을 보여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 이대로 밑실이 들어가면 되겠죠? 밑실을 넣고 가운데를 꾹 잡아주시고 홈으로 실을 끼우고 여기 칼날에서 실을 한번 끊어줍니다. 네, 끊어졌죠? 이 상태 이대로 뚜껑을 다시 닫습니다. 네, 밑실이 세팅되었습니다. 자수노로발로 교체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뒤에 만져보시면 만져지는 까만색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꾹 누르시면 자동으로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쭉 빠지게 하시고
여기 노루발 홀더가 있는데요. 이 노루발 홀더를 제거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나사가 있죠? 여기에 드라이버를 꽂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제거합니다. 이게 자수노루발인데요. 자수노루발을 같은 위치에 끼우시고 처음에는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여주신 다음에 드라이버로 한 번 더 꽉 조여줄게요. 위시를 세팅해 볼게요. 먼저 콘에 실을 끼우시고 뚜껑을 닫아서 고정을 딱 해주세요. 이 풀리는 방향이 이 그림과 일치하도록 확인해 주세요. 당기신 다음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볼게요. 1번, 2번, 3번 올라갔다가 5번, 6번 그리고 7번에서 실을 끼우시고 8번에서 실을 끊으시고 노루발을 내리신 다음 레버를 눌러서 실을 끼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꿀팁을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실이 손으로 빼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보통 이렇게 위험하게 손을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긴 송곳을 이용하셔서 실을 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후프를 장착하실 때는 노루발이 잘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유니트와 자수틀이 수평, 수직이 맞는지 잘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끼워넣습니다. 레버를 누르시면 위실과 밑실 모두 세팅이 되셨으면 노루발을 내리시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할게요. 실 색상을 교체를 해볼게요. 콘에 있는 실을 빼내시기 전에 먼저 실을 당겨줍니다. 이때 노루발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 꼭 해주세요. 실을 빼내주신 다음 콘에서 실을 빼낼게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실을 세팅할게요. 자수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점핑 스티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색상으로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후프를 잠깐 앞으로 빼내신 다음에 이 핀셋과 쪽집게로 제거를 해줄게요. 제거가 끝나셨으면 원 상태로 장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수는 모두 끝났습니다. 액정 화면을 보시면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두 단계가 남아있죠. 이 검은색은 재봉선이고 빨간색은 창구멍이 되는데요. 이렇게 재봉을 이 후프 안에서 하는 것을 인더 후프, 즉 ITH라고 합니다. 이 안에 원단을 넣어서 이 안에서 재봉이 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수가 윗면인 이 부분이 겉면이 되겠죠.
이 원단과 원단의 겉이 만나도록 이렇게 합쳐주세요. 그리고 이 원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실 땐 바늘이 오가는 위치와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프 위로 바늘이 오갈 경우 재봉틀에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 외에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늘이 오가는 위치에 겹치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사방이 지금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원단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다시 장착해주세요. ITH 단계를 진행하실 때는 자수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봉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원단 색상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의 재봉사를 준비해 주세요. 자수사를 재봉사로 바꾸어 볼게요. 재봉사 세팅을 하셨으면 시작할게요. 다음 단계도 똑같은 재봉사로 진행을 할 거예요. 실을 송곳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후프를 아직은 떼지 마시고 먼저 테이프부터 제거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땀이 넓은 부분이 있고 땀이 좁은 부분이 있죠? 이 땀이 넓은 부분이 창구멍 부분인데요. 저희가 창구멍을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공구르기를 하실 때 훨씬 예쁘게 마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천을 당기신 상태에서 수용성 펜으로 창구멍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할게요. 이제 뒤집을게요. 뒤집고 나시면 이렇게 점핑 스티치가 여러 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잘라내실게요. 그냥 뚝뚝 끊어주시면 돼요. 다 끊으셨으면 다시 후프를 뒤집어서 후프를 빼냅니다. 다시 원단을 뒤집을게요. 그리고 심지를 뜯어낼게요. 쉽게 뜯어졌죠? 안쪽 심지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핀셋을 이용하셔서 모두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심지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나중에 예쁘게 뒤집으실 수 있어요. 이제 원모양대로 재단을 해줄 건데요. 저희는 예쁘게 재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재단할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진행을 할게요. 자를 준비하시고 0.5cm 간격으로 표시를 해서 자를 돌리시면서 원을 그려줄게요. 표시를 잘 해주셨으면 재단 가위로 잘라줄게요.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창구멍 부분을 우리가 표시를 해뒀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가위밥을 남겨줄 거예요. 까지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가위밥을 남깁니다. 이제는 뒤집으셔서 아까 창구멍 표시한 부분에 실밥을 제거할게요. 땀을 잡고 쇳가위로 붕대를 제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예요. 네, 창구멍이 예쁘게 나왔죠? 이제 이 벌어진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줄게요. 손가락을 넣어서 모양을 꼼꼼하게 잡아주시면 네, 잘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이 안에 방울솜을 조금 넣으시면 좀 더 귀여운 느낌을 살리실 수 있어요. 솜을 조금씩만 집으신 다음에 이 창구멍 안으로 마구 밀어 넣을게요.
처음은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많은 양을 넣으셔야 빵빵한 느낌을 살리실 수 있어요. 손가락 끝으로 끝에까지 꼭꼭 밀어넣어 주세요. 솜을 다 밀어넣으셨으면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닫아줄 차례인데요. 공구르기라는 자세한 방법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상위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공구르기가 모두 끝나셨으면 물에 적셔서 수용성 팬은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점핑 스티치를 다 제거할게요. 핀셋으로 잡으시고 스티치까지 제거가 모두 끝나셨으면 이제 부자재와 연결을 해줄 거예요. 부자재와 연결을 해줄 오링이 들어갈 위치를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구멍을 뚫으실 때 책상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위험하시니까 지우개 같은 게 있으시면 편해요. 지우개 위에 올려두시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 크기를 오링의 두께만큼 크게 만들어주세요. 밑에도 뚫어줄게요. 오링을 형집게로 한쪽을 잡아주시고 또 한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비트시면 딱 열려요. 이렇게 벌려주신 상태에서 아까 뚫은 구멍에 오링을 통과시킵니다. 통과가 되었죠?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제 원하시는 부자재를 끼우실 건데요. 저는 직접 만든 이 테스를 끼워줄게요. 끼워주신 다음에 다시 형집게로 잡고 조여줍니다. 네. 밑에는 이렇게 연결이 됐죠? 위에도 똑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형집게로 잡고 반대쪽도 잡고 비틀어서 열고 구멍으로 오링을 통과시킬게요. 네, 통과가 되었죠? 그 다음에 원하는 부자재에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노리개 키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주머니 정말 앙증맞지 않나요? 가방에 다셔도 좋고 이렇게 한복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셔도 좋아요. 이 복주머니가 올 한 해 행운을 잔뜩 끌어모아 줄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수제봉틀을 활용하여 예쁜 새해 맞이 키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자수 액세서리 만드실 수 있겠죠? 자수제봉틀은 흔히 의류를 만드는 것에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큐 프로젝트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꽃잎 하나하나가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동백꽃을 재봉틀 자수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